목사님, 목사님 어디에서 촬영을 하기에 그렇게 노랗게 단풍이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을 하느냐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저 마음도 참 좋고 또 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도 신경을 쓰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사람들의 말을 지나가는 말을 잡아서라도 오늘 소중하고 오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종을 두 분에게 우리가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 집에 아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귀한 딸인데요. 그 딸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영아, 너는 우리 집에 참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네가 이번에 목사님에게 생일 편지를 쓰고 또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볼 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특별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참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를 생각하고 네가 편지에 있는 글처럼 좀 아빠보다 더 잘 대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주영아, 정말 너는 우리 집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 지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아르바이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문제로 속이 상했던 아내에게 제가 사과하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소중한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하게 큐티하면서 그렇게 한번 견디고 승리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카톡에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아주 심플하게 왔어요. 네, 점점점 진하게 점점점 잘될 거예요 점점점 당근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이렇게 왔어요. 이건 전에 여기 나누고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3일 오바마 보험 얼마, 9일 인터넷 비용 얼마, 13일 은기차 할부 얼마, 15일 갯돈 얼마, 그러면서 지출 내역을 쭉 다시 보내온 거예요. 아 참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quiet time과 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현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겨내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순종의 삶으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큐티의 삶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큐티를 정말 더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꾸준히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또 사랑한다고 깊이 마음에 간직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지는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의 결정체는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늘 어떤 날입니까? 화사한 날이잖아요. 이 화사한 날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화요일 날 큐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엔하임에 오셔서 그 나눔방에서 마음껏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그 점검하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섬기는 복도 함께 누리는 그 나눔방에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참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씨 가운데 가장 많은 성이 박과 이가 김과 그렇잖아요. 박이 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성일까요? 박가일까요? 이가일까요? 김가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은요 그런 성보다 훨씬 많은 성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했다요. 교회 건축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교회의 가장 많은 성은 내가라고 하는 성이 가장 많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칭찬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요. 또 17절에서 21절에는요 바울의 겸손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기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는 줄 모른다는 거죠. 18절 19절을 통해서 저는 이주는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 외에 감히 내가 더했던 말 또 감했던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묵상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태성아,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때 바로 간증의 시간이다. 간증의 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제 삶 가운데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토리가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말하는 내용의 토시를 잘 한번 적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네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나를 드러나게 한번 바꾸어 보고 그리고 네가 드러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까지 오기까지 참 많이 다르게 어프로치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참 우리 나의 깊은 곳까지 핫터치 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순종을 요구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남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